이번 선거에서 대다수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들은 오바마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인들도 10명 중에 6명은 오바마를 선택했습니다. 정진욱 기자입니다.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들은 맥케인보다 오바마에게 더 많은 지지표를 던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아태 법률센터가 LA와 오렌지 카운티 내 145개 투표소를 모니터링한 결과 조사 대상 아시안 유권자 4천 명 가운데 30%가 맥케인을 선택한 반면 68%는 오바마를 지지했습니다. 아시안계 유권자 중 오바마 지지가 가장 높았던 인종은 인디안으로 90%에 달했으며 중국계, 필리핀, 한인, 베트남계 순이었습니다. 이번 선거에서 처음 투표에 참가했다고 답한 비율은 중국인이 36%로 가장 많았고 인디안이 32%, 한국인이 27%였습니다. 한인 사회에서도 큰 관심사였던 동성결혼 금지 법안 프로포지션 8에 대해서는 아시안 유권자 54%가 찬성, 46%가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아시안계 유권자들이 후보를 뽑는 데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삼은 항목은 경제와 취업이 65%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으며 헬스케어가 29%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. K-TAN 뉴스 정진옥입니다.